네, 백신 개발 업체죠. 큐라티스가 지금 원진바이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큐라티스가 원진바이오를 상대로 CDMO 관련 비용 등을 지불하는 내용의 반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러면서 점점 소송전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이제 지난해 4월 원진바이오가 CDMO 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양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소송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진바이오가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자료를 반소를 냈다. 네. 자, 이런 말씀인데 자, 그러면 두 업체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큐라티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면역 관련 백신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네. 이제 세계 최초의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 백신 개발에 앞장서고 있고요.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 이제 주혈 흡충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백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원진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개발한 단백질 결합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죠. 내쉬 또는 메쉬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을 개발 중인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큐라티스는 이 백신 개발뿐만이 아니라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도 같이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면 되겠네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약 개발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이제 지금 개발 중인 단계에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공장을 지었었는데 그 공장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새로운 CDMO 사업을 나선 건데 이제 2019년 AB용과 첫 계약을 시작으로 G바이오로직스, 원진바이오, 이제 프로앱텍, 펩진 등과 이 CDMO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알린 바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19년에 이 원진바이오,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원진바이오와 계약을 맺었네요? 네네,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송은 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원진바이오와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그 소송을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기 위해서는 계약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두 업체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CDMO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큐라티스와 원진바이오는 이제 도너 129,192라는 것 외 2종의 효소와 연구용 시료를 이제 위탁 개발하는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제 초반에는 좀 계약이 이제 계약서에 따라서 이제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네. 중간쯤 진행되면서 원진바이오가 이제 자체 개발한 물질에 대해서 좀 개발 변경을 요청하면서 조금 뭐 일정이 좀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큐라티스 입장에서는 이제 원진바이오의 요구에 따라서 개발 방식을 조금 바꾸면서 이제 시료 생산 등이 불가피하게 조금 지연되게 됐고요. 이 원진바이오 측에서는 이제 큐라티스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을 이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아, 네. 네, 이제 개발이 뭐 지연되는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실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원진바이오 쪽 이제 그 요구에 맞춰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이제 네. 원진바이오 쪽에서는 뭐 일단 개발에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 이제 개발이 조금 지연되면 손해를 안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그러면서 이제 법원이 이제 지난해 두 차례의 조정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제 두 업체 간 이견이 커가지고 조정이 결렬됐고 이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진바이오 측에서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거고요. 네. 큐라티스 측에서 이제 대응을 한 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실 이 판결은 뭐 완전히 잘못됐다, 잘 됐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제 큐라티스가 원진바이오에서 이제 큐라티스 측에서 원진바이오가 변경을 해서 우리가 늦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건데 맞소송을 네. 이제 제기하게 된 건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 소송 당사자 중 일부의 과실, 일방의 과실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큐라티스 측은 이번에 이제 계약이 이제 뭐 아직까지 파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소송의 원인이 이제 원진바이오 측에 있고 이제 실제 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이제 큐라티스의 경우 그동안 연구용 시료를 실제로 원진바이오 측에 제공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뭐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사실 다르니까 이렇게 소송이 제기가 됐을 네. 텐데요. 자, 큐라티스는 내용 증명을 받았고 이번에 똑같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까? 네, 이제 큐라티스가 이제 내용 증명을 받은 이후에 똑같이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개발 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한 귀책 사유가 원진바이오 측에 있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원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큐라티스가 원진바이오의 조건대로 이행을 계약 CDMO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아직까지 22억 원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원진바이오의 요구대로 변경을 했으나 아직까지 이제 추가로 지출한 12억에 대해서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이제 이 맞소송 반소 규모는 37억 원 수준으로 뭐 지금 반소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큐라티스가 백신 개발뿐만이 아니라 CDMO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 이쪽 사업 쪽에서 좀 매출을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큐라티스가 원진바이오와 이제 체결한 CDMO 누적 수주액이 약 66억 원 수준인데요. 큐라티스가 이제 CDMO 사업을 얼마 나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규모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66억 원이 큐라티스가 CDMO를 계약한 총 누적 금액이 84억 원인데요. 네. 이 66억 원이 이제 84억 원의 한 78%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 대부분에 해당이 되네요. 네, 이제 큐라티스의 핵심 수주처가 이제 원진바이오인 셈인데요. 그러니까 핵심 수주처와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쪽 때는 뭐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큐라티스 측에서도 사실 이런 경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얼마나 억울했으면 또 뭐 그렇게 하면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주요 수주처이기 때문에 큐라티스 입장에서는 피해가 뭐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뭐 큐라티스는 소송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손해가 예상되지만 이를 통해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손실 금액을 보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 CDMO 사업의 대부분, 그러니까 80% 가까운 것을 지금 원진바이오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CDMO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78%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니까요. 네. 뭐 충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큐라티스 측에서는 이제 원진바이오와의 계약 이후에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에도 뭐 크고 작은 CDMO 계약을 뭐 체결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현재도 적극적으로 이제 CDMO 사업에 뭐 논의 중으로 신규 수주처 발굴을 통해서 사업 규모 자체를 좀 더 크게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원진바이오가 차지하는 CDMO 계약 비중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큐라티스는 이제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게 이 CDMO 사업 확대 및 수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곧 새로운 CDMO 계약도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CDMO 사업 자체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되긴 합니다. 네, 저 큐라티스와 원진바이오 간의 소송 정보 관련된 이슈 알아봤고요.